히브리어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불교와 이슬람교의 경전 역시 첫 구절에서 절대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하기 시습지 불이역 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찮아 보일 정도로 소박한 논어의 첫 구절. 그러나 2500년 유교 문명은 이 한 문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지탱되었다. 유교는 왜 배움을 신앙과 같이 숭상한 것일까?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대학교. 이곳 도서관 앞에서는 단체로 방문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베이징 대학 재학생의 사인을 받아가기도 한다.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중국의 사교육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하나뿐인 자녀에게 최고의 학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아낌없이 재산을 투자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최근 기숙 유아원이 등장했다.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부모와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기숙 유아원에서 생활한다.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일과를 꾸려나가는 아이들의 나이는 4살에서 5살에 불과하다. Thre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Thre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아이들은 중국어 읽고 쓰기를 비롯하여 수영, 바둑, 과학, 회화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200의 유명한 식구를 교재로 한자를 배우며 이것을 통째로 암송하기도 한다. 조기 영어 교육 또한 필수이다. It's a sunny day. Great. Are you happy? 처음에 부모와 떨어져 울던 아이들도 결국에는 기숙 학원의 프로그램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사설학원. 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원은 주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이다. 7살에서 12살가량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학원으로 모여든다. 선생님과의 약속을 레이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학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부모의 직접적인 수업 참관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공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将来中学受験ということも考えてまして、それだけ熱心な先生方に教えていただけたらなということと、周りの環境でお友達がやはり勉強熱心なので、そういう中で優れた教育を受けさせていただいたらと思ったので来ました。 やっぱ5、6年生からじゃ少しでも分からないこととかがあったら少し低学年のうちからやっていたら少しでも多く覚えたり計算も早くなったりするので私は低学年のうちから勉強する体制を作っ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 학원 입구에 걸린 학교의 명칭과 숫자들은 이 학원 출신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명문 중학교에 진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 학생들은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저녁을 먹고 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이 학원의 학습 진도에 따라 6년 동안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을 학원에선 4년 반 만에 마치고 중학교 과정을 미리 선행 학습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学校に入ったんです。平日は最低でも5時間で、土日は10時間ぐらいやってる。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만의 문묘. 이날 문묘 입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접수증과 학용품을 받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이날 열린 행사의 정식 명칭은 춘계 입시학생 합격 기원제. 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자의 위패 앞에서 함께 합격을 비는 행사였다. 입시철이 되면 종교계를 찾아 합격을 비는 것은 동아시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 대만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대상을 공자로 삼고 있을 뿐이다. 경기도 일산의 한 입시 종합학원. 1에다가 QX입니다. 쓰세요.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2차식으로 나누니 나머지 몇 차씩 돼야 돼? 1차식.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이다. 자정이 지나자 학원 일대는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로 붐빈다. 입시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늦은 밤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때문에 때 아닌 채증이 빚어지기도 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 번째 구절은 자정을 넘긴 학원가에서 공허하게 암기되고 있다. 그 학생들에게 저도 가끔 묻습니다. 야, 공부하면 기쁘냐? 전혀 기쁨을 못 느끼는 도구화되고 자기 인간 자체를 수단화해버리는 배움이 너무 지금 현실에 많은 것 같습니다. 1076년에 세워진 베트남의 국자가 베트남은 리왕조 시대의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고 국자감을 설립하면서 국가 체제 내에 본격적으로 유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자감 앞뜰에 늘어서 있는 과거 합격자비는 거북의 고개가 더 높이 솟아 있을수록 더 어려운 과거 시험을 통과했음을 나타낸다. 과거제 실시는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았음을 말해주는 척도였다. 과거제는 유교 문명권만이 지닌 독특한 관리 선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과거제 시험 방식은 시제를 주고 각자 창의적인 한시를 써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를 보기 위해 옛 선비들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사서오경을 외우다시피 공부해야 했다. 성인들의 지혜가 담긴 경전들을 적절히 인용하는 것으로 선비의 학식을 측정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에 임용되는 것은 물론 그 집안 전체가 흥하고 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급제자들께도 술자를 올려주시죠. 과거 급제자와 그 가족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문은 뒷전으로 미루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비단천에 수놓은 이 무늬들은 사실은 시험장에서 몰래 보기 위해 미처 외우지 못한 경전들을 베껴놓은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던 유교의 통치 제도는 서구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왔던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과거제에 기반한 문관 정치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소수 귀족 계급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프랑스에서는 경제학자 프랑수아 케네가 동양의 과거 제도를 배워 시행할 것을 정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Europe at that time, say the 17th, 18th century, was not a meritocracy. You in France, you didn't get an appointment because you scored well on some test. You got it because you were in a certain bloodline. 중국 휴닝현에는 이 마을 출신으로 장원급제한 사람들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다. 장원 박물관의 주된 관람객은 단체 견학을 오는 이 지역의 학생들이다. 학교 측은 이러한 견학 프로그램이 수업 시간 못지않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과거에 급제해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我想我以后一定也像那古代的状元，古代的人一样考状元，为我们修宁县争光。我觉得这个安徽以前的状元真多。
我现在想好好学习，长大也当个有出息的人。 공자의 위패를 모신 이곳에는 논어에서 인용된 공자의 말씀이 현판에 새겨 있다. 유교 무류,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공자는 귀족에게만 열려있던 교육을 일반에게 확대한 인물이다. 공자는 남을 방문할 때 최소한의 예의 상징인 마른 고기 한 묶음만 가져오면 각지에서 찾아온 가난한 자, 강도, 건달까지도 가리지 않고 열성으로 가르쳤다. 공자의 제자 자로 또한 천민 출신으로 주먹질을 일삼는 무리였으나 공자는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여 훌륭한 제목으로 키워냈다. 你们一定要记住。 作为学生, 我希望你们 배움의 기회를 열어놓은 만큼 제자들의 열의가 부족하면 혹독한 질책으로 꾸짖는 것이 또한 공자였다. 이 짧고 사소한 일화가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宰予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알 수가 없다더니. 내가 처음에 사람을 대할 때는 말하는 것만 듣고 행실을 믿었는데 이제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행실까지도 살펴보게 되었다. 제 아이야, 너로 인해 내가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이 바뀌었구나. 논어의 여러 장면에서 공자는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 보통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배워야 한다. Everyone is capable of learning. So you have this tremendous value placed on the concept of learning, and there is also the sense that every person, irrespective of class, gender, is capable of learning. 교육을 통한 인간과 문명의 발전을 믿은 공자. 공자의 시대 이래 전통적인 유교의 교육 과정은 예, 악, 사, 어, 서, 수 등 여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 육예로 불리는 이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면 유교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서는 글쓰기로 대표되는 문학과 철학을 말한다. 수는 수학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이공계와 같은 개념이다. 예는 사회적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악은 음악을 일컫는데 노래, 춤, 악기 등의 예술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는 활쏘기로 상징되는 모든 무예를 의미한다. 전쟁이 잦은 춘추시대에 자신을 지키는 기술은 당연한 교육과정이었다. 어는 수레를 모는 기술을 가르친다. 오늘날의 자동차 운전교육과 같은 실용적인 생활교육이다.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기록한 공자 성적도는 공자가 제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음악에 취해 세 달 동안 고기 맛을 잃게 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거문고 연주를 배우는 이 그림 또한 공자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 보여준다. 所以古代从孔子开始，我们至少在文献里都很喜欢乐，喜欢弹琴，那么这个呢，它不是像今天有些人认为的这个完全是为了消遣、为了玩儿，它是陶冶心性，用乐来化自己的性，因为这个性剩下来的时候，我们往往不太理想，那么你多听这种音乐，你这个人就会这个气质就会变化了。 조선의 성리학을 정립한 퇴계가 유학의 원리를 정리한 성악십도. 이 10폭의 그림 중 마지막 10번째 그림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와 공부 방법이 담긴 숙흥야매잠도이다. 숙흥야매잠도는 선비가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를 7개 시간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선비의 하루 일과 표인 셈이다. 닭이 울어서 잠에서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일어나게 되니 그 사이에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갖추어 입고 단정하게 앉아 몸을 가다듬는다. 마음을 끌어모으되 밝게 떠오르는 햇살처럼 해야 한다. 책을 펴서 성현을 대하게 되면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아내와 증자가 앞뒤에 있을 것이다. 일이 생겨서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너무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심한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간혹 휴식을 취하고 심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날이 저물어 사람이 피곤해지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쉬우므로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 정신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 밤이 깊어 잠을 잘 때는 손발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밤에 기운이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 퇴계가 스스로 평생을 공부하며 후학들을 길러낸 도산서원. 이곳에서 건져올린 퇴계와 그 제자들의 학문적 성과는 현대인이 보기에도 놀랄만하다. 목판본은 이들의 지적 활동의 최종 결집체이면서 지식의 확산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자료이다. 이곳 장서각은 10만 장의 목판이 모이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It's a learning that brings forward authenticity, sincerity, human relations, emotions, but for the social and public good. And I think that that contribution will be something we only get glimpses of in the West right now, even though we've had several generations of study of these traditions. 일본 후쿠시마현. 1년 중 가장 더운 때인 매년 7월에 이곳 축제의 하나인 사무라이 마츠리가 열린다. 3일간 계속되는 이 마츠리는
10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지방 고유의 축제다. 이 마트리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전통 사무라이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사무라이의 기계와 용맹을 체험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현에서 찾아온 참가자도 많다. 그러나 사무라이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교를 받아들인 그들의 역사도 알아야 한다. 에도 시대 이후 사무라이들은 일본 사회의 도덕적 지도층으로 급부상한다. 그것은 그들이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흡수하면서부터이다. 유시마 성당은 사무라이들이 모여 유교 경전을 공부하던 곳이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무사가 아닌 지적인 문화 엘리트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それで一つの組織を作って試験もした。試験に優秀な者には褒美を与え、また出世の道も開かれたわけですね。だからそういった点では、武士に対してすごく刺激に与えていると思いますね。 朱子学の考え方に沿った生き方、朱子学の道徳に従った人生を送ろうという考え方が生まれてきます。やがてそれが武士だけではなく普通の日本人にも広がるようになりまして、日本で朱子学というものが広く学ばれるようになる。それは日本の人たちが朱子学が説いている倫理や道徳に対して憧れるようになった。そういう生活を自分たちもしようと思うようになった。 유교가 지향하는 인간은 종합인문 교양인이었다. 선비는 원만한 인품과 사회적 인물을 배울 뿐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각종 예술 활동을 배우기도 한다. 선비는 서예를 쓰고 시를 지으며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태선이 높도 예술 활동을 통해 그 내면을 맑은 감성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금 인격 도야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 그것은 참 선비가 완성되는 총체적 인문 교양의 과정이었다.
이 총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공 같은 경우는 철학이면 철학, 뭐 문학이면 문학, 역사, 특히 예술은 다른 분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총체적 전인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인격화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예를 하는 사람이 곧 유교 경전을 읽기도 하고 문학, 그러니까 철학 내용을 시로 쓰기도 하고 그게 논설이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예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전체가 하나의 그 통일된 형태로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을 했죠. 유교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 중국의 국자감은 지금 공사 중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보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한때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되었던 과거 합격자들의 기념비도 하나씩 새 단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공자의 교육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아시아의 현대 교육을 반성하기 위해서다. 모두 보았느냐? 활쏘기의 예란, 관역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활을 쏘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오래된 활쏘기의 도리인 것이다. 공자는 활쏘기의 목표가 관역을 뚫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움의 과정 또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배움의 목표는 합격이나 출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즐기는 것, 그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공부이다. 성격이 불같은 제자와 지나치게 신중한 제자가 던진 똑같은 질문에 각각 다른 대답을 준 공자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성격이 급한 제자에게는 옳은 것을 배웠어도 바로 행하지 말고 부모 형제에게 한 번 더 물어보라는 답을 준 반면 신중한 제자에게는 옳은 것을 배우면 들은 대로 바로 행하라는 답을 준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의 성격과 특성에 맞춰 얼마나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펼쳤는지는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자와 함께 주유 열국에 나섰던 염유는 세무를 담당하는 재정관리가 되었으며 성정이 적극적이며 극단적인 자로는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관리고 자하는 국가의 문서를 정리하는 담당관으로 키워냈으며 자장은 제후를 보필하는 비서관이 되었다. 학문을 좋아한 안회는 평생 안빈낙도하는 은둔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고 반면 자공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외교에 능한 관리로 키워냈다. 무엇보다 공자가 애쓴 것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도야된 인격체로 제자들을 이끄는 일이었다.
Now, what is it that the person is supposed to learn? The person is supposed to learn not about science, not about technology, at least in the tradition of the Analects, but rather the person is to learn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The person is to learn how to become a better human being. And so, from the Confucian point of view, this learning process never ceases. It never comes to an end. We're always in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perfect ourselves morally. An 대회 교수는 옛 문헌을 읽다가 인상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퇴계 이황에서 다산 정약용을 거쳐 시인 황상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옛 스승과 교감하는 선비 정신을 보여준다. 퇴계 사후 200년이 지난 1795년 당시 정약용은 충청도 청양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이곳에서 정약용은 매일 아침 퇴계의 편지글 한 편을 읽는다. 나는 평소에 큰 병통이 있다.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바로 글로 지어 남에게 보이지 않고는 못 베기는 버릇이다. 비록 주장이 현란하고 글솜씨가 화려하다 해도 차차로 천박하고 값싸져서 남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퇴계 선생의 말씀을 읽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다. 다산은 수백 년의 시간을 초월해 옛 스승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반성했던 것이다. 다산은 신유박해 때 중죄인으로 몰려 강진으로 유배가게 된다. 평범한 시골 총각 황상은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막집을 찾았고 다산에게서 글을 배운 지 7일째 되던 날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순간을 맞게 된다. 수고가 많구나. 황상아, 이 책을 읽도록 해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결점이 많습니다.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넌 공부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결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난 결점으로 한번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지. 둘째는 글 짓는 재주가 좋은 결점으로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된다. 셋째는 이해가 빠른 결점으로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지만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사람은 식견이 넓어지고 꽉 막혔지만 그것이 한번 뚫리면 거칠 것이 없으며 답답하지만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더욱 반짝이는 것이니라.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황상에게 자신의 결점을 오히려 학문의 장점으로 북돋워준 대스승의 격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으로 남게 된다. 그날 내려주신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6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더러 책을 놓고 쟁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만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다산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긴 황상은 시골 소년에서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고 풍자한 다산의 시풍을 충실하게 계승해 치원유고라는 문집을 남겼다. 추사 김정희는 이 문집을 일컬어 지금 세상에 이러한 작품이 없다라고 칭찬했다. 이러한 공부는 평생 동안의 수양의 과정이다. 선비되기의 교육은 끝없이 계속되며 선비는 영원한 학생으로 살아간다.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선비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몇 푼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했더니 이런 식으로 황재훈 선생이 복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의 다빈치라 불리는 인물이 남긴 방대한 한문책 번역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워낙 광범위한 분야와 방대한 양으로 인해 국역 전문기관에서도 몇 차례나 한글 번역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다. 풍찬했더래 이 부분만 바람. 그는 18년간 18번이나 이사를 하며 서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 기록하고 연구했다. 임원 경제지 중 본리지는 땅을 개간하는 법, 비료를 쓰는 법을 비롯하여 농업 일반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얻은 재료로 요리하는 법, 또 조미료와 술을 담그는 법까지 상세히 안내한 것이 임원 경제지 중 정조지 부분의 내용이다.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자면 침구와 등불 등 조명시설이 필요하고 각종 생활용품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섬용지가 자세히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식이요법과 단전호흡 같은 여러 가지 보양법을 보양지가 꼼꼼히 권해주고 인재지는 임원경제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조목조목 일러준다. 어르신, 그럼 한귀란 약재는 어떤 용도인 것인가? 나아가 조선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에까지 이르는 임원 경제지의 방대함은 현대 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학을 익힌 젊은 학자 40여 명이 뜻을 모아 2003년 3월부터 번역에 돌입하여 벌써 4년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 오랜 작업 속에서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선비들이 추구했던 공부는 무엇이며 그 공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렇게 번역 과정에 참가해서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단순히 이렇게 자료만을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료 수집에 그 유기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적인 가치가 그 당시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실용과 그런 어떤 실천의 정신이 잘 반영돼 있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모범이라고 봅니다. 지식인으로서의 모범. 사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려고 그렇게 많이 땅 찾아보느라고 노력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노력, 그런 현실 문제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지식인의 노력, 진지함, 그런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세상을 위한 수양. 그것은 유교의 공부가 가지는 최종의 목표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마찬가지고 일종의 정보, 지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하여튼 그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들을 취득해 나가는 과정, 그 자기 생존을 더 이제 안정화시켜 나가는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목적의 전부면은 아마 유교는 별 아마 필요나 이용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명예 혹은 지위, 재산에도 불구하고 이게 혼돈된 정념, 둬야 되지 않은 정신으로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 자체가 근본이 하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갑을 부풀리지는 못하지만 높은 지위로 보장하지 못하지만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법, 그다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는 법, 또 다른 방식의 삶을 기획해보는 것이라는 진짜 인간성의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한 고려, 여기 필요한 지식, 교양, 교육이 빠져있다는 것. 소림사 무술학교. 작년부터 이곳 아이들은 논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곳 아이들의 꿈은 무예를 길러 영화배우가 되거나 무예의 실력자가 되는 것. 이러한 아이들의 꿈과 일견 무관해 보이는 논어 공부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무술학원 원장의 교육 방침 때문이다. 他不但使我们学会了如何做人，如何待人，而且还使我们具备高的素质。当我们学武术，我们把功夫练到一定境界的时候，一定要懂得仁义，因为你这个功夫非常高的时候，你不能残暴，残暴都要去做坏事了。礼要讲礼貌，讲道德。 要讲知识，讲文化，还要讲信誉，你才能走好，美好的人生，才能达到我们那个学校要求学生达到德智体全面发展的目的。 유교의 공부는 하나의 기술에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간을 지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높은 무예의 경지 또한 인격과 정신의 제어가 있은 다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미 지식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습득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This particular unit is not in a rectangular shape, but it's in triangular shape. If possible, let me just example. Okay. Then what happens by our megabytes? 싱가포르인 윌리엄 청 씨는 작년에 스스로에게 매우 의미 있는 상을 수상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한 그에게. 싱가포르 정부에서 평생 공부상을 수여한 것이다. 윌리엄 청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26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20여 년에 걸쳐 직장생활 틈틈이 공부하여 학사, 석사, 박사의 과정까지 마쳤다. 그러나 그는 학위들이란 공부의 즐거움에 따라온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就像莎士比亚所讲的一句话，玫瑰，不论你用任何的名称取代，它还是一样会芬芳。简单的讲，就是说，不是追求文凭，我要追求的是知识，有了知识，我本身的那个素质就高涨了，那导致我能够做很多事情。 올해 54세인 그는 최근 다시 중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因为中医学里面我能够学习到很多保健，那对我自己，对我家人，甚至如果有一天我能够替老人家看看病、针针灸，那么也是回馈社会，也是帮忙这个社会。
현대는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과학의 시대이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작하고 일순간에 생태계를 교란시킬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 힘이 정신적 수양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번에 인류에게 엄청난 위험으로 돌변할 것이다. 건강이라면 과학도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다 들어가고 정신적 건강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마찬가지로 사회관, 자기 가치관 제일 중요하고 국가관, 세계관 혹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저희는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인류 몰살시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만드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첨단과학을 효과적으로 선용하며 지식, 정보와 사회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서 출발하여 공부하는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교육.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자기수양. 평생 동안 스스로를 갈고 닦아 완성된 인품을 지향하는 종교적 경건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세상 전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수양. 그것이 유교가 현대사회에 제시하는 공부의 길이다. self-cultivation is not just for your health or nourishment of your body, but it's for the health of the whole society, and it's for the health of the planet. And that particular sense of duty, not just rights, but duty towards the larger good, the common good, the public good, is a profound contribution of Confucianism that has implications for ecology, for civil society, for social justice issues and so on. And that's where we need to draw it into the conversation. 우리는 공자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유교 문명의 2500년 여정을 되짚어오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고립무원한 개인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한 경쟁하는 시대, 이 파편화된 서구의 개인주의는 교회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이웃, 자연 만물에 이르는 인내 정신으로 보완해 갈 수 있다. 경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대, 무한정한 이익축으로 환경 파괴와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시대, 이익을 추구하되 의로움을 전제로 하는 견리, 사의, 선의, 후리의 정신은 경제를 다루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고 상대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예의 정신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수 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개인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 공부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무한 경쟁하는 교육 현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의 적성에서 출발하여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며 세상을 위해 수양하는 유교의 공부법이 있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시아인에게, 인류에게 유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창조적 재해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